박쥐들이 몸을 숨기긴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곳에 박쥐들이 많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여기 보시면은 집하고 바로 붙어가지고 이제 논이 발달해 있고요. 그다음에 제방 너머에는 이제 또 하천이 발달해 있어서 박쥐가 살기 아주 좋은 이제 환경입니다. 집 주변에 먹이가 풍부한 최고의 사냥터까지 펼쳐져 있어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최적의 조건인 거죠. 문제는 박쥐들에겐 이곳이 최적의 서식 환경일지 몰라도 녀석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사람들에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산 후 면역력이 약해진 아내와 아직 어린 아기에게 자칫 해가 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상황인데. 1층에 같이 살 수도 없고 부모님하고 어차피 2층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박쥐가 있으니까 애기 크는데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고심 끝에 박쥐들을 다른 장소로 이소시키기로 했다. 쟤는 왕원 쪽을 하고 이 아드님하고 후배가 이쪽 오른쪽. 두 팀으로 나누어 뭔가 작전을 펼치기로 한 모양인데 웬 잠자리 채? 이 집 자체 벽이 워낙에 두껍고 박쥐들이 너무 벽 전체에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박쥐를 한 번에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입구에 지금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지금 잡는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포획과 성공적인 이수를 위해 박쥐를 한 마리씩 잡아내기로 한 것.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던 그때 낮 동안 잠만 자던 녀석들이 줄인 배를 채우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고픔은 언젠간 나오겠죠. 하지만 아쉽게 놓쳐버린 박쥐. 마음만 급했다. 한편 끝없이 나오네요, 정말. 인내심을 발휘하며 기다리는 아버님. 드디어 박쥐들이 잠자리 차를 향해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한 마리 한 마리 건강 상태를 살피며 포획을 진행하는데 보니까 사냥하기보다 더 재밌네. 네? 사냥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원래 아버님 사냥도 원래 사냥. 아이고 무거워라. 아버지에게 질세라 분발하는 아들 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제 발로 알아서 뛰어내려와 주는 녀석들 덕분에 포획은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이 붙자 포획 작업도 속도를 더하고 어느새 통 안은 만원 상태. 포획 작전은 정작 4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 얼마가 지났을까 조금씩 나오는 피수가 뜸해지더니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박쥐. 지금 뭐 7시 반부터 해가지고 벌써 4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이제 박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올 만한 개체들은 이제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요. 아,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박쥐도 좋은 세상가가 살았으면 좋겠네. 이로써 박쥐 포획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잡아들인 총 박쥐의 수는 몇 마리예요? 카운트 잘하면 한 200마리 되겠네. 네, 200마리. 한 집에 박쥐가 200마리가 참 어마어마하다. 무려 200여 마리가 넘는 박쥐들이 이 집에 살았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오랫동안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아쉽기도 하면서 시원섭섭하네요. 좋은 데 잘 가서 잘 살기 빌어야죠. 17년 동안 머물렀던 정든 집을 떠나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녀석들을 위해 적절한 습도 유지는 필수. 오늘 밤 먹이 사냥에 나서지 못해 배고픈 녀석들에게 영양 보충도 시켜주고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시간. 미우나 고우나 함께 해온 녀석들을 보내려니 가족들 모두 내심 서운한 모양이다.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떠나가는 녀석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전남 함평의 붉은 박쥐 생태 경관 보전지역. 야생동식물 보호협회의 도움으로 녀석들이 살기 좋은 새 집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앞에 보이시는 이 건물 바로 여기 이곳입니다. 박쥐들의 이소 장소는 현대 건축물이 아닌 우리의 전통 가옥. 조상들의 지혜를 지내는 한 문중의 제각이다. 보시다시피 밑에 보시면은 박쥐의 배설물. 이게 집박쥐 배설물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집박쥐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먼저 자리 잡은 집박쥐들이 새들어 살고 있는 상태. 문중의 허락을 받은 뒤 박쥐들을 제각에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다.
기다렸다는 듯 구석진 곳을 찾아가는 녀석들. 원활한 먹이 경쟁을 위해